자, 보세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simpler product 하면 간단한 것도 아니라 더 간단한 제품이야. 그럼 앞에 어떤 비교의 대상이 있겠지. 복잡한 제품, 단순한 제품. 얘는 더 단순한 제품에 대한 얘기고, afford가 뭐뭐 할 여유가 있다거든요. 그 여유가 있는 가격. 그래서 되게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 이런 뜻이야. 우리 합리적인 가격이란 말, 적절한 가격 할 때, reasonable 이라는 표현을 써요. reasonable price and decent price라는 말도 써요. decent price. 요거 다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근데 얘가 답이 아니었어. 그치? 그 다음에 consumer loyalty 하면 고객의 뭐예요? 충성도라는 뜻이야. 고객의 충성도가 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제품을 산 사람은 계속 삼성 폰만 선호하고 그것만 쓰는 거야. 아무리 애플에서 좋은 뭐 기능을 가진 휴대폰이 나와도 애플 걸안 사는 거야. 그런 걸 고객의 어떤 충성 이런 뜻이고요. 우리 커스터머 하면 커스텀이 뭐지? 커스터머 하면 손님, 고객 이거잖아.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대로 딱 맞춰준 디자인. 그래서 맞춤형 디자인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맞춤 제작한 디자인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eco-friendly technology. 얘는 친환경적인 테크놀로지, 기술, 이런 얘기야. 그럼 얘가 답이 되려면 위에서 환경 생각해야 돼, 환경 생각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 같아. 그치? 우선 전반적으로 봤는데, 선생님이 항상 찾는 게 있어, 뭐지? 접속사부터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접속사 하지만이 나왔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걸로 답을 찾을 수 있잖아.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느 부분에 문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랬어. 그치? 자, 그러고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치? 자, 보세요. 우선 it is that 강조구문이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왜요? give의 시제가 뭐야? 현재죠. 현재니까 it is that 사이에다가 뭔가를 써서 주어를 써서 준다. 비즈니스 회사에 경쟁적 우위를 준다. 이랬어. 다시. 주어는 준다. 회사에게 뭐를 경쟁 우위를 준다라는 사용식 문장이네. 맞니? 자, 그러면 회사에게 경쟁 우위라는 거는 경쟁을 했을 때더 좋은 입지에 서는, 위치에 서는 그런 거, 그걸 경쟁 우위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더 경쟁상에서 좋은 위치에 두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라는 뜻입니다. 맞니? 그럼 요거 부사니까 괄호 쳐볼게요. 같이 해봐. Sometimes, 가끔씩 어떤 회사에게 경쟁상의 이점을 주는 것은 바로 A입니다. 그쵸? 자, 이게 강조구문인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 이게 강조구문인지 어떻게 하냐면, 원래 it is 대신 없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지워봐. 지우고 여기다가 A라는 뭐를 쓰고, A는 준다, 누구에게 무엇을. 아, 이렇게 해서 문장이 되네. 아, 그러니까 이건 it is that 강조구문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쵸? 자, 언제까지? Until recently. 최근까지 자전거들은 최근이라서 과거 시제로 썼어. 뭐니? have to의 과거형이 뭐죠? 해야만 한다가 해야만 했다는 had to잖아. 그래서 최근까지는 그래야만 했나 봐. 뭐였어? 최근까지 자전거들은 많은 기여를 가지고 있었어야만 했어. 그래야 잘 팔렸어. 이해되니? 다시 최근까지 자전거들은 많은 기여를 가지고 있었어야만 했어. 종종 15개에서 20개 정도. 그치? 뭐 하기 위해서는 너무 중요한 거 나와요. 여기 for에다 동그라미 치고 to be pp에다 표시할까요? 자, to 부정사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잖아. 이런 애들은 해석 어떻게 해요? 이 자전거들이 최고급 하이엔드로 간주하니 간주되니 간주되기 위해서는, 다시 봐봐, 시작. 이 댐이 가리키는 거는 바이시클스예요. 그쵸? 자전거들이 하이엔드로 최고급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종종 15개나 20개 정도 되는 많은 기여를 가지고 있었어야만 했어요. 맞니? 아, 이건 언제야? 최근까지, 과거야, 과거. 옛날이야, 옛날. 그치?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가 봐. 여기, fixed gear bikes 하니까, 고정식 기어 자전거들인데요. with, 이렇게 괄호 쳐봐.
여기 완전 중요합니다. 별 표시하셔야 돼. 왜? 이거 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최소한의 feature, 특징, 기능. 어찌? 뭐라고? 최소한의 기능을 가진 뭐죠? 고정시 기어 바이크들이요. 현재 완료. 뭐 했어? 뭘 하게 되었어? 현재 완료. Have become more popular. 여기 자전거들이라서 have가 돼야 돼. 뭐 했어? 더 인기를 얻게 되었어. 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그 자전거, 고정식 자전거를 사는 사람들이, 이거 지칭어 나올 수 있지. 이 댐이 누구니? 이 자전거잖아. 근데 얘는 누구고? 그치? 기어 자전거. 많은 기어가 있는 자전거고, 얘는 뭐예요? 최소한의 기능을 가진 자전거야. 그치? 그 얘랑 댐이 똑같지가 않아. 위에 거는 많은 기어가 있는 자전거. 얘는 뭐예요? 그죠? 기어가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치? 최소한의 특징을 가진. 다시. 최소한의 특징을 가진 고정식 바이크를 사는 사람들이 완전 기뻐한다. 왜? 뭐 하는 게? Pay for가 돈을 지불하던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해. 여기도 별 표시할게요. 어떤 거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 훨씬 더 뭐한? 작은. 봐봐. 레스가 기능이 없는 인데 그치? 이게 비교급이잖아. 근데 훨씬 더 적은 기능을 가진 것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너무나 뭐하기 때문에 만족해하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최소한의 기능을 가진 고정식 자전거들이 더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맞니? 자, 이러한 자전거들, 이러한 자전거가 뭐야? 기능이 적은 것들. 그치? 이러한 자전거들의 전반적인 profitability, profit이 얘들아 수익이잖아, 수익. 벌어들이는 돈, 그치? 그리고 팔고 남은 돈 있잖아. Profitability 하면 수익성이거든, 수익성. 그치? 전반적인 이런 자전거의 수익성이 비교급 강조. 훨씬 더 높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법니다. 뭐보다? 더 복잡한 자전거들보다. 선생님, 여기 왜 원이라고 안 하고 원스라고 했나요? 여기 뭐 했어? 이러한 자전거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complex ones라고 한 거죠. 그치? 왜냐하면 접주동이지. 얘네들이 뭐야? 그치? 이거 뭐지? 최소한의 기능을 가진 고정식 그 바이크들. 얘네들은 잘한다. 뭐를? 단일한 일. 그러니까 뭐 복잡한 거는 기능이 없어서 저기 못하는데 그냥 한 가지 그 자전거의 특징, 주 특징인 한 가지 일을 매우 뭐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뭐 없이 비용을 추가로 뭐하지 않고 지불하지 않고 뭐예요? 추가된 복잡성에 대한 어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어도 얘는 자기 그 기능을 단 한 가지 일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전거 본연의 일을 잘하기 때문에 자전거의 기능을 잘해. 자전거의 기능은 뭐야? 우리가 타고 다니는 거잖아. 그지? 그거를 잘해. 거기에다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날씨 온도 뭐 온도를 체크해주는 기능이라든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 없다는 거지. 없어도 잘한다는 거지. 맞니? 자, 회사들인데요. 회사들은 should be careful. 조심하셔야 돼요. 뭐에 대해서? of getting into a war. 뭐지? 뭐 하는 거?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한? adding, 전치사라서 adding을 해서 ing를 붙였어.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 누구랑? 그들의 경쟁사들과. 그지? 경쟁 회사들과 괜히 기능만 추가해가지고 뭐 하는 거? 전쟁을 벌여볼까 하는 생각.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요. 이것이 증가시킨다. 뭐를? 비용만 들게 해. 그리고 거의 분명히 뭐는 떨어져. 돈은 비싸. 비싼 거 잘 안 팔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뭐예요? 분명히 뭐하다라는 거야? 거의 분명히 확실히 줄여. 뭐를 줄여? 수익성은 떨어지게 한다는 거야. 맞니? 뭐 때문에? Because of야. 여기는 of니까 전치사니까 뒤에 구가 오겠죠? 그쵸? Competitive pressure on price. 가격에 대한 뭐 때문에? 경쟁적인 압박 때문에. 우리는 기능을 추가하면 어쩔 수밖에 없어.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가격을 비싸게 받으려고 했더니 뭐해? 다른 회사는 싸. 그러면 뭐가 안 돼? 가격 경쟁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거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그러니까 우리 것도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뭐예요? 거의 분명히
수익성은 뭐 한다라는 거야? 떨어져. 뭐 때문에? 경쟁을 하려는 압박 때문에 가격을 우리가 조금 싸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격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자, 회사에게 복잡한, 아니 경쟁 우위를 주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너무 복잡한 거 하지 말고 간단한 제품이 회사의 수익성도 높여주고 더 뭐하다? 더 경쟁 우위를 준다. 아, 이게 이 글의 특징, 이 글의 뭐예요? 주제입니다. 맞니? 그래. 밑에, 잠깐만. 밑에 단어를 한번 볼게요. 아까 했었나? 써있네. 다시 볼게. 여기 보니까 simple product 하면 간단한 제품. 이게 답이었죠. 그 다음에 affordable price 하면 afford가 뭐뭐 할 여유가 있다잖니? 그래서 affordable, 여유가 있는 가격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적당한, 합리적인, 비싸지 않은 적당한, 저렴한 정도. 그지? 저렴한, 적당한, 합리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가 답이 될 수는 없지. 여기가 답이 아니지. 하지만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가격이 꽤 괜찮네요 할 때 decent price 혹은 뭐라 그래? 합리적인 가격 할 때 reasonable price 이런 거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단어 모르시면 안 돼. 이 단어가 뭐니? customer 하면 고객이라는 뜻이잖아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딱 맞춰준 디자인. 그래서 맞춤형 디자인이라는 뜻이고요. 친환경적인 기술. 친환경 기술 얘기 하나도 없고요. 소비자의 충성도. 뭐죠? 소비자가 계속 뭐 하는 거야? 그 회사 제품을 꾸준히 사는 거야. 아무리 다른 회사 제품이 좋아도 나는 이 회사 것만 살 거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죠. 그쵸? 이 글의 주제는 뭐야?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기능 너무 많이 안 넣어도 최소한의 기능을 가진 자전거들이 최근에는 뭐를 하더라? 인기가 있더라. 그치? 옛날에는 어땠어? 많은 기능을 추가해서 막 최고급 제품으로 보이려면 막 기능이 많고 그래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간단한 제품이 회사들에게 더 경쟁 우위를 준다.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알겠니?